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효과를 모르겠다,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황령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입니다. 미세먼지로 도심이 뿌옇습니다. 오늘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시간당 5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미세먼지가 호흡기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마스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시민들도 상당합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효과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을 거라고 믿고 착용을 하고 착용시키는 거죠. 마스크를 끼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그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좀 좋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호흡기 환자들이 숨쉬기 불편하다며 오히려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르막에 일어올록이나 이래 하면은 숨이 좀안 좋고, 이럴 때는 일반할 때는 마무리 뺏기가 하면 되는데, 그건 좀 불편하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몸 안에 그대로 축적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KF 지수가 너무 높으면 호흡이 힘들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망선 질환자 환자들은 일단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 피하시면 좋겠고, KF 지수가 너무 높아서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호흡이 괜찮은 걸로 골라서 그 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이 된 시대. 각자의 건강 상태와 야외 활동 시간을 고려한 마스크 선택과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